내일도 과연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내일 시초가에 저희는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내일 좀 보고 계신가요? 예, 내일 시초가 공략주는 조이시티입니다. 네. 네, 이 조이시티는 온라인 게임 그 퍼블리싱 사업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를 통한 웹툰 사업이 최근에 부각이 좀 됐습니다. 이 웹툰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 2020년 그 자회사 조이풀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서 로맨스 판타지미, 현대 로맨스 관련된 다양한 작품들을 좀 연재를 했습니다. 연내 20여 종에 대한 타이틀을 좀 추가적으로 연재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콘텐츠주로서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지 않나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글로벌 웹툰 플랫폼사와 또 협의 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좀 플랫폼 채널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29일에 중국 그 외자 판호 발급 소식에 따라 판호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그게 게임주의 전반적인 그 효과를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일시적으로 게임주의 흐름은 개별주에 대한 그 이슈에 따라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자면은 1년 동안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다가 그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를 통해 에서 그 우상향 추세로 좀 전향이 됐습니다. 1년간 굉장히 좀 좋지 않았고, 이에 좀 추세가 전향된 모습들을 봤을 때는 조정폭을 좀 많이 막아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일부 나와주면서 상승 시 계속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에서도 추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흐름만 유지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접근이 굉장히 매우 유효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 4,200원대부터 4,800원 사이에 두 매물대 위에 지금 지지 구간으로 크게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그 순환매에 대한 게임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준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5,4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좀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5,400원, 손절가는 4,500원 이하씩 손절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이시티 내일 저희도 한번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김시현 팀장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전 CJ, CGV를 보고 있는데 네. 이번 주말부터 즐거운 설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도 긴 만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영화관 수요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설날 특수 놀인 대작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황정민, 현빈 주연의 교섭이라든지 유령, 이 이제 설 연휴 맞춰서 개봉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아바타2도 누적 관객 수 현재 941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 천천히 뭐 기대만큼 속도가 나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천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그 가족 영화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천만 영화라든지 뭐 관련했을 때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영화관 섹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었는데 4분기에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아바타2가 3D라든지 4D 같은 프리미엄관이 굉장히 많이 흥행을 했었는데 일단 3D, 4D 가격이 2D 가격보다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있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바타2가 흥행하게 되면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CGV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보유한 스크린 수가 한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굉장히 많은 스크린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바타2가 흥행하게 되면서 극장 영업률이 11월 35%에서 12월 67%까지 약 두 배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작 영화 같은 경우는 OTT가 대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적으로 계속 수요가 나오고 있고 티켓 가격도 약 코로나 기간 동안 세 번 정도 인상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실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내일 같은 경우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리오프닝 관련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전원사채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B 물량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었는데 바닥 따지고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약 두 번 정도 발행했었는데 전환가액이 2만 2천 원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 제한적이고 특수관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보게 된 수가 있겠다. 이 시점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6,000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CJ, CGV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또 대작들이 개봉을 하고 관심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그 콘텐츠 주인 그 키이스트입니다. 네. 예, 이 키이스트 뭐 드라마, 영상 콘텐츠 관련된 기획 제작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좀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특히 뭐 우주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데 이게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제목입니다. 그게 이제 좀 방향 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도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여기 주연에 그 로맨틱 코미디에 굉장히 좀 이슈가 높은 그 이민호와 그 공유진 배우들이 이제 좀 출연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외에도 일루미네이션하고 비밀은 없어든 그 5편 이상의 제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굉장히 좀 키이스트가 매우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이 올해 1월 2일부터 6일만 빼고 6일 거래일만 빼고는 계속 기관의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금요일도 역시 그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내일도 좀 시초가로 굉장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만 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800원 이하 때 손절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키이스트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역시 뭐 컨텐츠나 뭐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내일 시초가 공략주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조이시티, CJ, CGV, 키이스트까지 내일 시장에서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